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안, 몰라요? 어, 뭐야? 이런 연출이 있었어?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뭐야? 연출 뭔데? 와, 쩐다. 야. 야. 네오위즈 원더포션 산나비는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것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산나비야. 자, 스팀에서 이번에 새롭게 또 오픈베타 2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뒷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아마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은 제 오른쪽 위에 영상이 있으니까 기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 그 뒷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바뀐 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탭게임 일단 제가 더빙은 이제 새로운 구간에서 하고, 제가 저번에 스피드런 연습하면서 실력을 많이 쌓았잖아요? 엄청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딸 죽는 거 또 봐야 돼!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죽음이야. 오, 이 폰트에 이펙트가 추가됐네요. 아까 산나비 하고 치익 하는 그 효과가 추가가 됐네. 달려. 안 된다. 안 돼. 와, 지금 다시 봐도 연출 진짜 개쩌는 것 같아. 강선이가라는 멘트가 추가됐거든요? 강선이가 누구야? 그 권총대가리인가? 네가 강선이냐? 빡! 대체 너 뭐하는 새끼야? 왜 이렇게 쎄? 개사기 캐릭터! 내가 쳤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할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넌 뒤로 돌아서 그대로 얌전히 문 밖으로 나가고 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지. 뭘 고민해! 너 같은 괴물도 목숨은 아으악!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제발, 청! 난 군인 아님. 산나베이야! 설명해. 어, 이번에는 헬기를 타는 걸로 바뀌었네요. 원래 헬기 지나치거든요? 거기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임 내가! 아! 사슬팔 훈련 코스는? 아닌데, 나 필요 없는데, 나 실력 쩌는데. 굳이? 안 들어갈래. 아, 근데 튜토리얼 그 약간 이상한 것들 바뀌었는지 확인해야지, 그지? 약간 안내창 이상하게 떴었던 거. 어, 이제 그냥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천천히 나와요. 원래 엄청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었거든요? 깔끔하게 잘 바뀌었... 자, 여기 너무 궁금한 장면이죠. 지금 비행 조종사가 같이 떨어졌을 때 원래는 비정하게 그냥 갔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갔었는데 여기서 크게 바뀌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끝까지 모셔드려야겠습니다. 파일럿 장관의 명.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금말이 위치 띄워. 부하 확인 안 하네?
그냥 부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쉽네. 파일럿 확인 안 하네. 맵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야? 이런 연출 없었는데?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어. 아, 아닌가? 아, 이게 스토리 모드에서는 이런 연출이 있었는데 내가 스피드런 모드에서만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추가 건물은 부검입니다. 예. 슛! 이걸 쳐맞네. 그러게요. 이제 총 경로가 보이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총의 경로가 보이는구나. 좋아졌네. 화면 밖에서 쏘면 확실히 안 보였었어가지고 좀 난감했거든요. 쟤도 새로운 연출이 생겼네. 등장신이 나왔네. 새로운 몬스터라는 자각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저거 원래 있었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게. 요란 떨지 마라. 산나비가 은근히 씹덕 요소가 많다니까. 애들이 완전 빠져들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워핀 봐, 얼마나 귀여워. 안 돼! 어디 가요? 파란 컨테이너 찡! 여기가 원래 탈 수 없는 벽이었는데 이쪽 구간이 난이도가 너무 높았었어. 그래서 저기 지금 벽에 닿을 수 있게 바뀌었네요.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금말이 한 대 쳐맞을래? 이곳 바다가 아랜 이구요! 아, 존마탱! 수고요. 서서 뭐해요? 캬! 이요. 조금만 버텨요. 그래, 말이 쉽지. 버티는 거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해줄게. 왜 안 열려? 아이고, 다 죽네. 천천히 해, 말이야. 괜찮으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니?
미쳤어요?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 몰라요? 어, 뭐야? 이런 연출이 있었어? 나 왜 기억이 전혀 없지?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뭐야? 연출 뭔데? 와, 쩐다. 뭐가 없어? 정보가? 이따면 안 구하러 올까봐 그랬죠? 빡큐! 낚시 좋아해요? 호옷! 여기까지가 1부였고 이제 2부로 더 추가가 된 내용이죠 이게. Let's get it! 어? 뭐야? 어? 여러분! 신맵이 생겼어요! 에? 아니 이런 구간 없었어요! 원래 이러고 바로 그냥 본론 시작했거든요? 그 해킹하러 가는 곳으로 가거든요? 어? 어 추가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사실 저는 아 뭐 무슨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계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저랑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에? 왜요? 위험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가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아까 다섯 살 애처럼 벌벌 떤 게 누구였지? 그때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 머핀이 있잖아요. 전 괜찮아요. 됐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냥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괜찮다고 몇 번 말해요.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 이라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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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내 말 들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넌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네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드릴게요. 됐다. 무슨 일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다녀오마. 가자! 와!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어, 새로운 연출이 생겼는데 나 이거 지금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아, 이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밟아야 되죠. 뭐야 이게? 아 이게 중계기구나! 우후! 중계기 끈 게 아니라 부셨어. 오? 오, 크레인을 탈 수 있어요. 오호? 저거 어떻게 타? 이걸 밟고 있어야 되네.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앱이 안 보이잖아. 아저씨.
체크 포인트. 아저씨 같이 가요. 으악! 언제부터 컨테이너가 아저씨가 됐지. 아니 잠시만요. 솥! 어우야! 흔들어 제껴. 중계기 두 번째 거. 중계기 꺼질 때마다 큰 소리가 나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꺼지는 걸 가지고 우매한 것. 하지만 이것이 남자의 길. 이것이 간직. 멈출 수 없다. 아 근데 부금 너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살짝 끊기는 그런 구간이 있네요. 이게 그 리핏 될 때 문 열 수 있나? 분말이? 이미 열고 있거든요. 빨리 좀 부탁한다. 시간이 없어. 아저씨 메말랐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저씨 군인인 거 알겠어요. 이거 작전이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웃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스바라시아. 하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 몹들을 엄청 붙여놨네 이거. 어? 이거 고인물들은 스피드로 많이 한 사람들은 뭐 그럭저럭 하겠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애 좀 먹겠는데. 자, 세 번째 거 지금 차단돼가지고 소리가 아예 안 들리죠? 금말이? 금말이! 아저씨! 금말이 내가 분명히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사라져!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 아저씨 채널로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제 메시지 못 받았어요? 미안. 여기는 이제 또 봤던 대사니까 더빙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저 중계기 끄는 과정이 없었어가지고 채널을 차단하는 과정이 안 보였었죠. 이게 다 뭐지? 모든 화물의 하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고요. 자, 드가자 미사일 드가자. 네네 날라온다. 언제 오노? 온다 온다. 드가자! 후! 아저씨! 어핀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 손을 잡아봐. 잡았다. 하! 어핀 죽네! 금말이. 금말이! 침착하고 내 말 들어. 이 아래 뭐가 있지? 아, 아래요?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네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 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 뭐가 있지? 대답해! 파생이요! 파생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화물 들어? 저도 몰라요! 이상하게 그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나 떨어질라고. 크레인이요?
아저씨 설마 보스전 치르려고요? Yes, baby. 드디어 나온 보스전 즐겨보도록 하지. 마리,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 클로즈 베타가 끝나면 영영 못한다고! 는 아니고 정식 출시 때까지 기다려야지. 좋아.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 마. 아저씨! 아우, 뭐가지? 통신 채널 열어요! 아우, 요즘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부어가지고 더빙이 안 되네, 씨. 자, 들어가자! 보스전 들어가자. 어,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우악! 오케이. 아니, 여기가 안 잡히는구나, 벽이. 화석의 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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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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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슛! 저 뭐야? 저게 뭔데? 아야, 야, 야,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요! 저걸 먹게 해야 돼? 아이고, 이씨. 첫 턴 안에 깨는 건 불가능했나. 분명히 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기꾼 금마리! 어이구, 엄청 어렵네. 오케이! 먹었어? 한 먹었어? 매콤해 죽겠지? 해치웠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출력이 그대로라고. 골? 왓. 화세기에 보조 파워가 달려 있어요. 아? 아? 형. 좋아! 먹히고 있어! 아, 형! 형! 으악! 와, 이거 컨트롤 진짜 실수 까딱만 해도 바로! 바로 황천행이야! 아이씨! 좋아! 오! 오케이! 화석의 출력 바닥 찼어! 어이, 버텨야 돼, 이제! 갈고리 내려올 때까지! 여기! 여기! 물어!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여기! 여기! 아, 좀! 여기! 그렇지! 뭐야? 크레인이 끌려가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달고리를 잡아요! 빨리요. 뭐, 어떻게 하라고. 잡았다. 핫! 뭐야. 아, 지금 갈고리를 내려치고 있구나. 말이 신호하면 끌어올려! 뭐라니? 말 말고 준비해! 뭐 어쩌려고? 아아아아아아! 와씨. 개간지. 상체가 뜯겼어요. 대박. 아저씨, 괜찮아요? 와, 개했노.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아까 진짜 쫄렸다고요. 일 잘못되는 줄 알고. 걱정했나? 뭐래? 아저씨 걱정을 내가 왜 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전리품이나 챙기자고요. 난 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 짜잔! 짜잔! 주저 그만 떨고 빨리 해라. 치, 재미없게. 오, 씨, 대박. 이게 뭐야? 왜? 설마. 이 고생을 했는데 블랙박스 없다는 소리만 해봐.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건 이제 잊어버려요. 더 좋은 걸 찾았으니까. 마고그룹 골든키! 엥? 뭐예요? 타요. 뭐야 이거. 그거 알아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때 몸이 깃털로 덮여있었대. 난 그거 싫어. 그래? 아빠는 딸이 티라노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싫다는 게 아니야. 깃털 티라노가 싫다는 거지. 그건 완전 큰 새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난 새가 싫어. 새들은 너무 높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도 새가 싫어지는걸? 근데 아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티라노의 울음소리는 비둘기랑 비슷할 거라는 가설도 있거든. 에? 구구구구구. 구? 그거 참 유용한 정보구나. 그런데 딸, 아빠 언제까지 이 모자 쓰고 있어야 돼? 아빠! 움직이면 안 돼! 모델이 움직이면 안 좋아! 헙. 아빠, 혹시 그 모자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완전 칭찬한 건데. 그런 뜻이 아니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냥 좀 버석거리는구나. 딸, 그런데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숙제인지 말해줬던가? 이거?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오는 거. 난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좋... 아저씨! 어? 왜 갑자기 멀뚱히 서있고 그래요? 혹시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렵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나? 여긴 어디지? 헐. 아,
아저씨 진짜 나빴다. 지금까지 사람 떠들게 해두고 멍 때린 거예요? 아, 미안하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다시 말해줄 수 있겠나? 세 번째는 없으니까 잘 들어요. 여긴 마고 건설 지하에 있는 기밀시설이에요. 여기서 마고 건설 대표이사실로 직통으로 갈 수 있죠. 거기서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예요. 좋아. 그럼 뭘 뜸들이고 있지? 와, 이 아저씨 진짜 한 개도 안 들었네.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었잖아요. 뭐가? 저기 저 뒤에! 이래도 이 도시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와, 집행명령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저거 전부 작동하는 건가? 그건 모르죠. 저희가 하나 부쉈으니까 아까 새로, 아니 하나 새로 작동할지도?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기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거대한 시설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말이, 우린 해야 할 일만 하면 그만이야. 관심 끄고 대표 이사실로 안내해. 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저씨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가?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구린내 풀풀 나는 수상한 도시지. 이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그래야 하나? 됐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요. 골든 키. 근데 아저씨, 저희 꽤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의도지? 의도라뇨? 제 말은 뭐랄까. 세상엔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마침 제 능력이 꽤 쓸만하달까가? 뭐 그런 뜻이죠. 아까도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왜요? 왜냐고? 그건 오히려 내가 먹고 싶군. 난 분명히 네 적응과를 없앨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왜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거지?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야, 아저씨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헉. 말하기 싫으면 하지마.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따라올 생각 말고 정보 넘긴 다음 바로 이 도시에서 나가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말이, 너랑 협상할 생각 없다. 아저씨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 그렇잖아요. 아저씨 태도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게 임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좀 더 맹목적이라고 해야 할까? 꼭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어메 깜짝이야! 아기가! 아야야, 같이 가요. 잠깐만, 아니 근데 아까 골든키 바닥에 떨구지 않았어? 안 들어가죠, 젠장. 쪽팔리게. 해태당. 아, 같이 좀 가요. 골든키 챙겼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사님. 오! 와. 그 말이,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저도 알거든요. 아씨, 아까부터 엄청 꼽주네.
이런 해킹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 해킹이 아니라 정보 자산 취득이라도 자꾸 그러네.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고요, 진짜. 그리고 이건 골든키를 통해 하는 거라 완전 합법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나? 알았으니까 그 정보 취득인지 뭔지나 빨리 해봐. 마고 기밀 채널! 분산 보안 체계를 적용한 마고 채널은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휴, 내가 아저씨 붙잡고 있어 뭐하고 있냐. 이걸 통해 도시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블랙박스도요. 여기에는 뭐야 이게? 무슨 문제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건 불가능해요. 기밀 채널은 절대 외부에서. 이건 테러 운운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못 걷는다며? 그것도 진작부터 업데이트가 끊겼어요. 미치겠군. 다른 방법은 없나? VIP용 한라인이 살아있긴 하던데. 동의와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뭐야 이건! 해석해. 그 말이! 아 좀 있어봐요! 데이터 대부분이 깨졌다고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 보자. 산나비. 오메! 어디까지 봤어? 네? 네? 아 뒷목 잡았어. 어디까지 봤냐고. 산나비에 대해. 어디까지 봤냐고 하시면 거의 못 봤죠. 똑바로 말해! 진짜예요. 읽기도 전에 아저씨가 잡아당겼잖아요. 너 왜 그래요? 산나비가 뭔데 그래요?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설명 좀 해줘요! 그 말이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 돼. 그것들과 엮이면 그때부터 넌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 네가 뭘 하든 어디에 숨든 그것들은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살아있는 송장이라니. 그게 무슨 촌스러운 농담이에요. 안 어울리게. 진심을 하는 소리예요? 진심이냐고? 도시에 이사단이 난 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나? 산나비가 대체 뭔데요? 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나 보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방금 뭐야? 모든 이사님들께 알립니다. 회사 보안이 완전히 무력화됨에 따라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개인 데이터를 발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최종 해결 프로토콜? 나봐요. 그 말이. 아 왜요? 이것도 읽으면 안 돼요? 최종 해결 프로토콜. 회사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나리오.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말소합니다. 그리고 어? 도시 중앙 핵분열로를 융해시키기 시작한다? 핵폭발이 일어난다고요? 아저씨, 좀 멈춰봐요! 아, 진짜 좀!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아저씨! 그 말이 분명 여길 떠나라고 했을 텐데. 방금 못 들었어요? 핵발전소를 터트린다잖아요! 자폭 기능이 있는 미친 도시에서 혼자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여길 떠나라고 하는 거다. 저도 따라갈게요. 아까 봤잖아요. 저게 도움 된다고요. 도움? 무슨 도움? 그깟 고철 지렁이 잡는 거?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알면 놀랄걸요? 당장 마구시를 떠나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핵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폭발전에 빠져나오면 돼요.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없어요. 그 말이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대단한 목숨이라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젠 정말 궁금하군. 왜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졌지? 살아보겠다고 거짓 구출 신호까지 보내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 전과를 지워준다고요? 전과가 지워지면요? 그 다음엔? 버렸어. 아저씨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 말이 기억나요? 아저씨가 저더러 평범하게 살라고 하신 거? 느낌이 와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 남은 인생 아저씨한테 베팅할게요. 안 돼. 산나비 듣고 있는 거 알아! 어쩌고 저쩌고! 도시 최상층! 미쳤어? 내 말 뭘로 들었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있잖아요. 사실 아까 그 내용 다 봤어요. 이제 저도 살아있는 성장인 거죠? 산나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군. 산나비야. 오, 아직도 안 끝났어. 대박. 너무 좋고. 너무 좋고. 0701 비밀번호인가? 이후의 스토리 본편에서 공개됩니다. 산나비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어머! 아, 그럼 연습이야? 어, 잠깐만요. 뭐가? 아우! 어? 갈고리가 고장난 게 고쳐졌어요. 하지만 난 쓰지 않는다. 여기 그냥 연습하라고 둔 것 같은데. 진입 금지. 대피소. 와, 이건 진짜 국뽕 차오르는 마크다. 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피소. 여기가 진행 루트 맞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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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색에 뭐 피격 판정이 없네요. 원래 저기 닿으면 안 되지 않나? 야, 이 브금도 미쳤어. 이거 OST 누가 BGM 누가 제작했냐? 오 마이 갓. 와, 야, 잠깐만 다시 보고 와. 조선 사람 조선 것. 아우치 베이베. 아우치 베이베. 이게 갈고리 팔이
어? 뭐야 이거 좌우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당겨지는 걸로 바뀌니까 컨트롤이 더 어려워졌어. 어디가요? 잠시만요. 이리로. 아야. 이게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무조건 다음은 한 대 맞는 건가? 아야! 아야! 아이고. 아, 이게 반동을 너무 많이 주면은 저기에 닿아서 죽네. 오케이. 어, 뭐야? 피 하나로. 야, 피 하나로 클리어 해야 되는 거야? 와, 얘네 그러고 보니까 관통샷이네요. 지형이랑 상관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된다니. 아이고! 자, 여기에서.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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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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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핫!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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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니 제 잡고 있을 때는 피격 판정이 안 되는 건데.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 들어가면 잣된다 하고 오른쪽으로 빠졌어 내가. 아씨. 아 부활하고 뒤로 가면 힐팩이 있어요? 나 왜 못 봤지? 자, 자. 흔들흔들. 자. 뒤에 힐팩이 있다고. 어디? 아 여기? 오케이 됐다. 좋아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딱! 낙사라는 무서운 게 있었구만. 자 여기 어디야? 어? 뭐? 뭐야? 아 원래 여기 체크포인트인가 봐. 아니 버그네. 뭐야? 왜 세이브가 지금 돼요, 이거?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잡아도 되네. 그냥 몸이 안 닿는 것 뿐이지. 잡아도 되기는 해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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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끝나버렸니? 제발 뒤에 더 있다고 해줘. 제발. 제발. 뒤에 뭐가 더 있어. 스토리는 이제 전혀 없고 계속 맵 연습이에요. 어, 이제 바람 분다. 아, 아닌가? 아닌가 봐요. 그냥 효과인가 봐요.
어? 어! 이 스바라시가! 고맙다. 어. 아야, 응야. 아이씨. 아이 지영 이거 개빡세네. 빨리 생겨라. 배경 너무 멋있다 진짜. 잘 만들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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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씨. 야! 아이 진정해. 이것도 나중에 스피드런으로 나오겠네요. 이거 뭐야? 뭐지? 무슨 전기 같은 걸로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 아우 야, 야, 야 맞을 뻔했어. 뭐야 어떻게 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 이거? 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전선이 연결돼 있는 동안은 공격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이거 뭐 나중에 한 대도 안 맞고 깨기 뭐 이런 거 나오겠다. 이 시대룻 어디가 아이야 아이 여기 예예 예, 예, 살려줘. 어디로 가라고? 위로 올라가? 아 위가 맞구나. 이게 부서지지는 않고 잠깐 무력화되네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야? 오, 중간 보스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부서졌어? 중간 보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엘리트 몹 정도. 어. 백림 위주.
얼굴 개하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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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련이 많이 남는 게임이네. 이거 정식 발매 언제 돼? 라고 말하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 산나비였습니다. 지금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 작품 잘 즐겨봤고 모자란 게 나는 딱히 없는데 그냥 다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난이도가 좀 높지 않나. 첫 번째 보스 치고 이게 스피드런에서 제가 연습 안 했으면은 진짜 이거 엄청 많이 죽었을 것 같거든요. 난이도가 꽤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 나 그 헬리콥터 작전 투입할 때 같이 갔던 그 병사 있잖아. 아, 나 그거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네. 연출이 안 나오네. 여러모로 아쉬웠던 것 같고. 그 전만. 나머진 진짜 다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상담이 빨리 정식 발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빨리 나와라. 현기증 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